백펜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 나갔겠지? 과연 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헐, 아야, 야, 야, 이제 채팅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정신없는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1펜에 이어서 지금 맥펜으로 넘어왔어요. 네. 저희가 1펜 맥펜을 같이 할 때 이제 일맥상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네. 오늘도 오랜만에 일맥상통 시리즈 해서 1펜과 맥펜이 과연 사운드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인가 이런 포인트에 좀 관전 포인트를 맞춰갖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1펜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130만원대 뭐 중반 후반대에서 갑자기 90만원대 후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979,000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안 하는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펜더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똑같은 거 재즈베이스 먼저 하고 오늘은 이제 프리시전 하는 건데 맞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 재즈는 메이플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페로입니다. 그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승채씨가 플레이어 굿 플레이어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그동안 스탠다드 뭐 한 거니 이렇게 해서 9.0, 8.5의 고득점이 나왔었던 기어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사실 고득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고요. 저도 기대합니다. 네, 프리시전에 픽업 하나인가요? 그럼 지금 하나입니다. 네, 그러네요. 프리시전 픽업 하나. 그 요새 짜리. 프리시전 해놓고 두 개 하는 게 있어갖고 헷갈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프리시전 픽업 하나 아주 심플한 구성이기 때문에 톤 체크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톤 저번에 그거 뭐지 피노 같이 네.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네. 들어보시면 피노 팔라디노 네. 네, 124,000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97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는 가격대의 펜더입니다. 굿굿. 네, 메이드 인 멕시코 117cm 전장에 3.83kg 두께는 40플러스 2mm, 12플레이드 뒷돌레는 79mm고요. 그리고 바디에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 4개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네요.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가 41.3mm입니다. 지판에 포페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1펜이 지금 계속 7.25였잖아 183mm 네. 이건 반지름이 9.5인치 241mm로 조금 더 평평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미디엄 점보 프렛 가지고 있고요.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픽업 하나가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포스세들 스탠다드 브릿지요.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다 올리고 갑니다. Wow. 좋은데요? 굉장히 그 단일 메뉴 맛집 느낌 딱 나요. 좋은데? 아니 굉장히 기초 체력 왜 이렇게 좋아? 와, 네. 자, 톤 깎아보겠습니다. 뭐죠 이거? 아, 전 첫 톤 다 올리고 7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우. 네, 이것도 좋네요. 와우. 확실히 무게감이 딱 잡혀 있는 사운드. 피치 엄청 좋아요. 와우. 와우. 피치 안 맞는 그 미묘한 하울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뭐 좋다. 뭐야? 와, 좋은데요? 와, 이게 장난이다. 좋습니다. 힘이 아주 좋고 피치도 좋고. 슬랩 해볼까요? 네. 다 올리고 치신 건가요? 네. 네. 와, 그렇습니다. 슬랩도 그냥 안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 풀톤 그 상태로 그대로 슬랩도 하시고 핑거도 하시고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톤 반 놓으면요? 하프톤? 반 놓고 치면 요 정도?
확실하게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톤이 좀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이래도 다 좋게 들리네요. 사운드가 이거 좋습니다. 상당한데 이게 좋은데요? 90만... 와... 97만 9천 원 이 정도면은 야 이건 뭐 요새 뭐 1펜 맥펜 참 진짜 잘 만든다는 생각이 야, 드네요. 진짜 지난 시간에 재즈보다 좀... 점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심한데? 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다 들어봤어요. 우리 다 들어봤는데 들은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좋은 기초 체력으로 인해 전부 좋게 들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 펑키 블루스 진행으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은 모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진짜 놀랬다. 플레이어 굿 플레이어라는 말이 뭐 재즈에서도 나왔지만 이거 뭐 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아니 뭐 도대체 이럴 거면 미펜을 왜 사야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느낌이 거의 있겠죠. 없어요. 있겠지만 있기는 있겠지만 당연히 전... 그거 치고 이기시면 당연히 있겠지만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 하나 딱 쳤을 때 그 만족감이 아이 뭐 아쉬운 대로 치자라는 느낌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악기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야 깜짝 놀랐네요. 포페로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딱 치고 나서 아 별론데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97만 9천 원. 뭔가 아쉽지도 않아요. 이 가격대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베이스 그런 느낌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좋은 악기 가격을 떠나서 좋은 악기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걸? 네 제 한 줄 평 팬더의 기술자가 멕시코로 귀화했나? 네. 네. 미펜의 기술자가 멕시코로 네. 귀화를 했나? 미펜의 기술자가. 네, 그렇죠. 멕시코로 귀화했나? 할 정도로 정말 엄청 엄청 좋은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적을 떠나서 그냥 좋은 악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펜, 일펜, 뭐 맥펜 이거를 가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좋은 악기였고요. 진짜 이건 뭐 네. 상향 평준화된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 그런 악기를 97만 9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얘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점수 몇 대면? 10점 나왔어요 갑자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가쁜 집. 네 전 네, 9.5 그렇습니다. 가격대랑 깔게 별로 깔게 없어요. 아예 깔 거라기보다 그냥 반하기 바빠요. 네 맞아요. 그냥, 뭔데 이거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격대 그 가격대 이렇게 하이피치 맞고 뭐 톤 밸런스 맞으면 이건 뭐 진짜 좋네요. 이건 돈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사겠는데 네, 오히려 이걸 사기 위해서 사는 그냥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언가의 대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좋은 악기였습니다. 네, 이거 정말 야 포페로가 또 여기서 어마어마한 또 포텐을 터뜨려주네요. 네 맥펜의 플레이어 프리시전 베이스 포페로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진짜 좋은 악기 재밌게 잘 구경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앰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앰프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 다음 시간에는 50% 할인 방송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와우. 하지만 50% 할인 방송이라고 해도 기분상 이게 더 뭔가 싸게 느껴지는 기분. 그렇죠. 가성비 정말 뛰어난 기타. 맞아요. 네, 베이스 포페라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